페미니스트 마리 루티가 진화심리학자 데이비 버스의 욕망의 진화를 어떻게 비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여자도 남자의 외모에 꽤나 신경을 씁니다. 키 크고 얼굴 잘생긴 몸짱이 여자들에게 인기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이 뻔한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니 훌륭한 심리학자는 고사하고 그냥 바보라는 겁니다. 욕망의 진화에 나오는 구절을 읽어봅시다. 맥락에 따라 여자가 남자의 외모를 신경 쓰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섹시한 아들 가설도 소개합니다. 물론 아들은 수컷 또는 남자이며 섹시함이 중요한 이유는 짝짓기에서 암컷 또는 여자에게 선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진화에는 이 구절 말고도 여자가 남자의 외모에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루티는 버스에게 왜 이렇게 황당한 딴지를 걸었을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세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너무나 귀찮아서 욕망의 진화를 아예 읽어보지 않고 비판했는지도 모릅니다. 둘째, 너무나 돌대가리여서 여기에서 인용한 버스의 글이 남자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셋째, 너무나 비양심적이어서 일부러 독자를 속이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버스의 책을 읽지 않았거나 너무나 돌대가리인 페미니스트 정도는 속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제발 네 돌대가리 속에서 사는 데이비 버스가 아니라 지구에 사는 데이비 버스를 비판해 주세요.